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의 무당이 고월산 백과할매당입니다. 갑자기 촬영하자 그래가지고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요. 그래도 어떡하든 해야 되니까 제가 이래저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PD님한테 요즘 핫한 내용이 뭐냐, 갑자기 뭐 내용을 찾으려니까 제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냐 하니까 띠별 운세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띠는 사실 당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오늘은 지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모든 지띠가 이렇진 않아요. 지띠 중에서도 이제 뭐 태어난 나래가 무호인 사람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띠들은 대부분 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막혔던 일들이 술술이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했던 일들이 또 제대로 또 잘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인복이 있다 보니 사람 이제 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건강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지띠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막혔던 운들이 술술 풀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기인은 얻을 수 있지만 또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난 날이 무오날인 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 중에서 직장 사람과의 또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가정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부모 자리에 상을 당하거나 내 부모가 또 아플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태어난 해, 태어난 날, 뭐 다 시간까지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를 수는 있다는 거. 일적인 면에서는 술술 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애정 문제에서는요. 이제 기인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소개팅을 하든 아니면 선을 보든 이제 올해는 내한테 좋은 사람, 좋은 배필이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여러 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알아서 선택해서 좋은 사람 만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치 내가 무거일주인 사람은 직장이나 그 다음에 애인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또 이게 우리 GT 성격이 조금 예민하셔요. 말 한마디에 좀 많이 움직임이 있거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착이 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한테 집착이 생길 거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한테 집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밀당을 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게 너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밀당하시면서 거리를 두면서 만나신다면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거고 오래 만나시는 분, 지금 오래 만나고 있는 분하고도 더 깊이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사이로 움직이실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띠랑 소띠랑은 합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띠이신 분은 소띠이신 분을 만나시면 좋겠고 이제 뭐 지띠이신 분은 그 뭐야 말띠인 분하고는 조금 올해는 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말띠이다 이럴 때는 살짝 아시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집착하고 이 사람 왜 이럴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충이 난대요. 건강으로 봤을 때는
아, 우리 또 얘기해달라, 건강 얘기해달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올해 건강에 대해서. 2020년도에 쥐띠들 건강을 딱 보면은요, 좀 아프신 분은 더 아플 수 있다. 작은 병이 커질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 병원 가서 검사하시고, 그죠? 마음이 불편하고, 심적으로 불편하고, 신적으로 뭐, 안 좋은 건 저희 같은 우리 무당 선생님한테 오시고, 그 다음에 정말 건강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금전 문제가 어떤지 누가 더 궁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막힌 운수가 뻥 하고 뚫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전에서도 내가 돈이 돌아가지 않던 사람도 돈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금전의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쥐띠이신 분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 적어줄 수도 있고, 연락처 올라가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하시면 되고, 카톡에도 저 무료 타로라고 치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1월 선생님이나 아니면 구호사 백보 할매당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무료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고 속상하신 분은, 아니면 또 궁금하신 분은 또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연락 주세요. 쥐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